저를 구하러 오시는 분이 계실 줄이야. 저는 라다툼의 공주 로라라고 합니다. 침착맨님, 저를 섬까지 데리고 가주실 거죠? 예스. 당신은 로라 공주를 안아들었다. 어머, 침착맨님 기뻐요. 후훗. 만화 없는데 여관? 간밤에는 즐거우셨는지요? 어? 간밤에 즐거우셨는지요가 원래 있나? 너무 재밌겠다는, 이거 꼭 한번 해보고 싶었다는 드래곤 퀘스트 한글판 1986년에 나왔지만 2019년에 리메이크한 작품 해보겠다는 명작극회 아주 재밌다는, 이건 비밀인데 사실 마왕의 정제는 용사의 앱이라는, 재밌게 즐기라는. 뒤질래? 저거 진짜냐는, 용사 앱이냐는, 저게 맞든 안 맞든 저거에서 신경 쓰여가지고 게임 못하게 생겼다는. 모험하기, 모험에서 작성. 모험에서 이거 뭐예요? 내 이름? 치청맨. CHCH맨 아니냐는, 결정이라는. 오오, 치차맨. 용사 로또의 피를 이어받은 자여, 자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네. 먼 옛날 전설의 용사 로또는 신으로부터 빛의 구슬을 부여받아 이 세상을 덮고 있던 마물들을 봉인했다고 하네. 허나 어디선가 나타난 악의 화신 용왕이 그 구슬을 어둠 속에 가두고 말았지. 이대로 가다가는 이 세상은 어둠에 집어삼켜져 있고 멸망에 이르고 말게요. 용사 치창맨, 용왕을 물리치고 그 손으로 빛의 구슬을 되찾아주게. 자네에게 선물을 주지. 거기 있는 보물상자를 열도록 하게. 자네 여행에 도움이 될 물건이 들어있을 걸세. 그리고 이 방에 있는 자에게 물어보면 모험 수칙을 알려줄 걸세. 그럼 또 보세, 용사 치창맨. 아, 나 이 그래픽 싫어. 쫀쫀한 도트가 아니야. 이 쨍한 도트 말고 옛날에 그 비디오 게임 그 도트, 이 느낌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분명히 모바일에서 잠깐 접속했을 때 이 느낌이 아니었는데. 아니, 이걸 도트를 이제 해놓으면.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그냥 적응하고 하는 수밖에 없다는. 120골드를 획득했다. 횃불을 획득했다. 열쇠를 획득했다. 치창맨공은 로라 공주님을 알고 계신가? 아니요. 로라 공주님은 국왕폐하의 소중한 외동딸이라오. 왕비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로라 공주님이 폐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건만, 그 공주님께서 마물들에게 납치당한 지가 벌써 반년이라오. 폐하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지만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괴로워하실지. 침착맨공, 부디 로라 공주님을 구해주시오. 이 성을 나서면 바로 옆에 마을이 보이실 겁니다. 우선 무기와 방어구를 사서 갖추시면 좋을 겁니다. 전투에서 상처를 입었을 때는 여관을 묵으면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보물상자를 모두 여셨다면 그 안에 마법의 열쇠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열쇠는 한번 사용하면 없었지만 그 열쇠로 문을 열면 당신의 여행이 시작될 겁니다. 야, 이거 이런 용사물 이런 거에 원조인가요? 원조까지는 아니죠? 레벨은 강함의 척도, HP는 체력, 소지금도 절반으로 깎이고 만다네. 쓰러지더라도 다시 폐하 앞에서 모험을 시작할 수 있다네. 문을 열고 나가겠다는. 모험에서의 여행을 기록해두면 언제든 기록한 곳에서부터 여행을 할 수 있지요. 모험을 그만하고 싶을 때는 폐하를 뱉고 모험에서에 기록하면 된다는. 이곳 라다툼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우건이었다는. 그랬던 것이 마물들이 으흑으흑 했다는. 아, 로라 공주님, 공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냐는. 설마 목숨까지 잃으신 건 아니냐는. 어머나 세상에, 나도 참 주책맞게 이게 무슨 불길한 소리를 했냐는. 침착맨님, 방금 제가 한 말은 부디 잊어달라는. 뭐 슈퍼마리오가 있네? 저는 떠돌이 상인입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동료들이 마물 때문에 목숨을 잃었죠. 그때를 떠올리면 분하고 슬퍼서 견딜 수가 없다는. 있잖아, 알고 있어? 아니요. 소문으로는 마물들의 습격을 받아 없어져버린 마을도 있대. 어, 여기 보물상자.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마물들과 싸워서 경험을 쌓는 것이 먼저다. 그러면 용사로서의 레벨이 올라가 강해질 테니까 말이라는. 열쇠가 필요하지. 열쇠를 해서 이렇게 열어야 되나봐. 단지를 뒤져야 한다는. 아싸, 약초 발견. 초럭키라는. 횃불을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동굴은 어둠의 힘이 지배하는 곳. 마물들도 지상에 비해 훨씬 많을 겁니다. 여기 현자가 있다는. 어둠의 용이 날개를 펼칠 때 로또의 피를 이어받은 자가 나타나 어둠을 비추는. 어? 광명이 있기를. 어, 뭐지? 회복해줬나? 이게 뭐냐는. 저쪽 마을에 가야 한다는.
라다톰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는 용기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곳 라다톰을 떠나 죽어갔다는 너를 죽게 하고 싶지 않다는 가라이 마을에서 온 행상이라는 가라이는 마을 북쪽에 있는 곳으로서 바다를 따라 서쪽으로 가다 보면 나오는 곳인데 이곳에 오는 도중 얼마나 많은 마물들로부터 습격을 당했던지 살아서 도착한 것이 신기할 정도라는 마을을 나가 여행할 때는 다리를 조심하도록 다리를 건너 먼 곳으로 갈수록 무시무시한 마물들이 습격해 올 거라는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가서 카운터 너머로 말을 걸어주세요 사러 왔다 돈이 120골드 있다는 어? 곤봉 60 마을에서 이거 사라고 했어 그죠? 2 올라가는데? 2 올라가느니 개죽방패랑 천옷의 조합으로 오케이 천옷과 가죽방패 자 그리고 당신 알고 있나요? 어딘가에 마법의 열쇠를 파는 마을이 있다는 나는 저주를 푸는 마법을 연구하고 있다는 저주가 걸리면 이곳으로 오라는 전설의 시인 가라이가 사용했던 하프는 가라이와 함께 묘지에 묻혔다던군 가라이 마을이라고 있지 않았어요? 북쪽에? 그 가라이가 시인 전설의 시인 가라이에서 따온 거네 가라이나 믹듀오라는 로또의 피를 이어받은 자? 증표라도 있나? 예 뭐야? 증표 같은 거 없잖아 로또의 후손이라면 증표가 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정상이지 전 로라 공주님이 아니네요 어 따라왔어 아 꺼지라는 용왕 잡으러 가야 한다는 이래서 인기 남은 피곤하다는 꺼지라는 위험하다는 여행자 여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니요 열쇠를 따고 들어가고 싶다는 보관 아닙니까? 돈 천원 단위부터 보관이 된다는 여기서 장롱에서 문 따면 된다는 키메라의 날개 획득했다는 이 여자 왜 계속 오냐는 꺼지라는 어디로 가야 돼? 북쪽에 가라이나믹 마을이 있다고 했는데 아! 드라키를 발견했다는 공격하겠다는 1 데미지 방어력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냥 갭해버리겠다는 하지만 방어력에만 투자를 해서 데미지가 안 들어간다는 왜 이렇게 세냐는 잡았다는 방어력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잡은 거라는 6골드 획득했다는 성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아픈 건 싫어서 방어력에 몰빵했습니다만 자 나의 능력치는 지금 HP 8인데 회복해달라는 아 왜 치료 안 해주냐는 돌았냐는 영감 왜 반짝거린 거야 아무것도 안 하면서 치료를 받는 거는 3골드라는 현자가 치료해주지 않는다는 다만 그냥 반짝거린 것 뿐이라는 슬라임 베스 개폐하겠다는 당장 말투 왜 이렇게 되었냐는 언제부터 이랬냐는 용사의 말투라는 여기서 레벨업 노가다를 좀 해야겠다는 그래서 극한까지 다른 다음에 여관에 가야겠다는 아싸 그냥 슬라임 그냥 슬라임은 더 약하겠지 이 포인트 아 사망했다는 슬라임이 너무 귀엽다는 원래 슬라임은 그냥 흘러내리는 그 늪지수액 같은 거였는데 조산명 선생님이 저런 디자인의 슬라임을 만들어서 포린 같은 게 생겼다는 메이플 슬라임 같은 거 개폐하겠다는 기념으로 오 4데미지 초럭키 치명타가 터졌다는 어렸을 때는 이렇게만 게임해도 너무 즐거웠다는 레벨 2로 올랐고 힘 2포인트 HP 6포인트 4골드 획득했다는 내가 레벨업 한 것 같이 기분이 좋다는 HP는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개썩은 시리즈라는 왜 레벨업을 했는데 왜 안 오르냐는 여관에서 치유하라는 3골드 들기 때문에 안 한다는 레벨이 2기 때문에 더 세게 펼 수 있어서 여기서는 안 한다는 체력이 1될 때까지 안 한다는 그러다 죽는다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여기는 슬라임 베스존이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는다는 5포인트의 데미지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3레벨을 만들고 가야겠다는 어 뭐야 여기 어 이런 거 아! 뭐야 저 드라키? 쟤 좀 다른 색이야 어차피 돈 얼마 없어서 괜찮았다는 개이득이라는 저장도 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돈이 얼마 남았지? 19골드 남았다는 개빡친다는 슬라임 베스 패가지고 또 레벨업 해야겠다는 사실 장비 살 필요도 없다는 어? 지도가 여기 있다는 나의 장소는 저 깃털이라는 저 위로 가야겠다는 북서쪽에 저기가 다라이나믹 듀오 마을이라는 던전 들어가겠다는
광래법 해야겠다는, 디아블로도 보면은 이렇게 가지고 파밍하는 거라는, 이 안에 들어가겠다는, 오른손을 끼고 가야겠다는, 던전 탐험을 해야겠다는. 석판을 읽었다. 석판에 이렇게 쓰여있다. 내 이름은 로또. 내 피를 이어받은 자여. 라다톰에서 보이는 악마의 섬으로 건너가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세 가지 물건. 나는 그것들을 모아 악마의 섬으로 건너간 후 마왕을 물리쳤다. 그리고 이제 그 세 가지의 신비한 물건을 세 명의 현자에게 맡기고자 한다. 그 후손들이 그것들을 대대로 지켜주리라. 다시금 악마의 섬에 악이 되살아난다면 그것들을 모아서 싸우거라. 세 명의 현자는 이 땅 어딘가에 그대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가거라 나의 피를 이어받은 자여. 전설의 현자 침철단을 만나야 한다는, 그 현자들이 죽었으면 그 후손들을 만나야 한다는, 그래서 그 세 가지 삼신기를 얻은 다음에 물리쳐야 한다는. 누구를? 마왕을. 용왕은 뭐고 마왕은 뭐임? 용왕은 벨즈부가 간 거 아니야? 던전이 뭐 없다는! 내 횃불 없어졌다는! 아니 상자도 없다는! 개빡 돈다는! 그냥 용사의 무덤이었을 뿐이었다는. 드라키 꺼지라는. 어? 레벨 3? 아 레벨 3 호이미! 호이미 뭐야 호이미! 아 회복이라는! 개사기라는! 저는 보고 말았어요. 라다툼의 공주님을 납치한 마무리 동쪽으로 나라는 것을. 공주님을 구하러 가실 용감한 분이 안 계신 걸까요? 있다고요? 그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동쪽으로 잡혀갔다고 말해요. 미친놈. 사러 왔다. 이게 뭘까? 용의 비늘 일단 사. 하나. 약초도 하나 사야 한다는. 거덜났다는! 모험 왜 이렇게 빡빡하냐는. 6골드? 안가 퇴. 마을 이렇게 조그마해? 어? 견봉. 쉐도끼. 모험 너무 빡빡하다는. 아래로 내려가야겠다는. 자 아까 그 빨간 드라키. 어 너. 레이지 드라키. 개패하겠다는. 끼라! 아. 여긴 내가 갈 곳이 아닌가봐. 쎄! 도망! 아! 후! 도망! 아! 새끼야! 어? 뭐야? 뺨잖아! 패! 아 피했네? 오케이! 야 패! 아 처음부터 때릴걸! 피해! 오케이! 11포인트! 아싸! 아 딱 봐도 쎄 얘. 저지되고 말았다? 미친놈아! 처음에 돈 모아서 구리검 샀어요? 뭘 아냐는. 방어가 최선의 공격이라는. MP도 6포인트 기라도 배웠다는. 기라 아까 개세던데? 여기를 건너가야 마법사. 아 메이지 드라키 기라! 야 20 데미지 개세다 기라. 오! 얘가 개세네. 20골드 오케이. 이제 돌아가서 나 어차피 마을에 갈 생각이었어. 왜냐 곰봉이랑 이런 거 사야 돼서. 곰봉 너무 짜치는데? 뭐 득회 좀 알아요? 여기는 치사하게 레벨업 해주면 자동으로 피가 안 채워지기 때문에 3골드씩 주고 묵어야 된다는. 이게 돈을 아끼는 길이라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다는. 3골드 아끼려다가 20골드씩 나간다는. 장비를 좀 사야겠다는. 아 구리검으로 바로 넘어가고 싶다는. 구리검 180으로 모으고 싶다는. 구리검으로 해야겠다는. 이 약물고 드라키 끼라 두 번씩 찌그리면 된다는. 아 메이지 드라키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는. 어? 뭐야? 끼라! 뭐야 16 데미지를 줬는데. 끼라! 아! 오케이 진짜 세다 쟤. 많이 주겠지? 돈? 25포인트 경험치! 돌아가 돌아가. 여기서 살아서만 돌아가면 돼. 지금 MP 개 많다는. 구리검! 야 대나무 장대에서 곰봉 건너뛰고 구리검으로. 팔러 왔다? 팔아야지. 장대 필요 없죠? 5골드. 새키! 반값을 후려치네. 내 데미지 한번 볼래요? 13포인트! 그냥 평타가! 야 이게 좋구나. 레벨업 한 데다가 공격력이 오르고 무기까지 바꾸니까 개쌤. 가죽 옷은 차이가 별로 없어. 체인메일 300. 체인메일을 목표로 할까? 체인메일 목표로 가죽 옷은 건너뛰십시다. 어 던전을 한번 가볼까? 아니면 여기 마을 있다. 마을. 여기 마을 있네. 아 근데 여긴 잠자는 곳이 너무 적을 듯? 내 얘기 좀 들어봐.
클레어의 남편은 마법의 열쇠인가 뭔가를 손에 넣고 말 거라며 마을을 박차고 나가버렸어. 이렇게 예쁜 신부를 홀로 두고 말이지. 정말 형편없는 남자. 클레어, 이제 괜찮아요. 저는 그 사람의 꿈에 걸림돌이 되긴 싫다는! 자네 얼굴은 언젠가 아름다운 여성에게 사랑받을 상이로군. 행복한 팔자냐는. 어, 아싸, 반짝이. 뭐야, 반짝이. 못 참아. 자신의 발밑을 살펴보았다. 요정의 피리를 발견했다. 어, 요정의 피리가 뭐지? 몇 번이고 사용 가능? 사용! 아, 중요한 곳에 쓰면 된다는.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는. 부비부비 어때? 어? 예? 뭔데? 어? 어때? 좋지? 부비부비. 후후, 끝났어? 아! 캣캬! 나도 받아갈 거야, 20골드어치. 천옷. 힘의 씨앗. 아싸. 어, 힘이 1에서 3 오름. 힘 16이에요. 나 지금 힘 16. 제발 19! 아싸! 럭키! 철럭키! 부비부비. 응, 좋구나. 부비부비. 20골드짜리 부비. 와, 너무 비싸! 3골드 써서 저쪽 마을 가서 해야지. 절대 여기서 앉아. 로또의 피를 이어받은 용사 침착맨. 허나 그 무기로는 용왕을 물리칠 수 없을 게야. 이 세상 어딘가에 로또가 남긴 검이 있을 터. 그걸 찾게나. 골렘이라는 거대한 마물은 피리 소리를. 아! 골렘 있을 때 피리를 하자. 아싸, 골렘 피리. 외워요. 찌그려주는 것도? 아, 뭐야. 그대가 바로 침착맨이군. 용왕을 물리치기 위해 여행을 떠났다는 얘기는 나도 들었다네. 허나 용왕은 엄청나게 강한 상대라네. 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대를 보낼 순 없지. 그대의 힘을 시험해보겠네. 이 땅 어딘가에 마물들을 불러 모은다는 은하프가 있다고 들었네. 그것을 가져와주면 용사를 인정하고 비구름 지팡이를 주도록 하지. 하프 구하면 비구름 지팡이? 아, 300은 모으고 가고 싶은데? 업그레이드를 해놓고 던전을 가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있다는. 그리고 오른쪽 아래 던전으로 가면 왠지 동쪽에 있는 핑크색 가면 아래 핑크색으로 나올 것 같지 않냐는. 그래서 절로는 안 갈 거라는. 오히려 차라리 서쪽에 있는 핑크색으로 가서 던전을 클리어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던전에 가면 저템 주는 거 아니냐는. 그건 만국 공통의 게임 법칙이라는. 300골드 겨우 모아가지고 방패 샀더니 방패 던전에서 최종 보상으로 주는 게 법칙이라는. 아싸! 메이지 드라키! 끼라! 돌아가야겠다는. 아, 12골드. 어차피 돌아가긴 해야 된다는. 여기서 안 채우겠다는. 어차피 저쪽 던전 가야 되니까 저쪽에서 3골드에 자겠다는. 아, 끼라 하나 남았지만 여기서 자는 게 맞다는. 아까 따라다니던 애랑도 여관에 같이 들어가진다는. 그럼 어떻게 된다는? 따라가 버릴까? 어? 로토의 피가 복제가 됐다는. 왕한테 가서 보고해야 한다는. 출생신고해야 한다는. 그래서 도끼까지 사고 던전 들어가겠다는. 나의 알찬 계획이라는. 아싸! 초럭키! 끼라! 아, 아프다. 끼라 두 방이면 죽임. 끼라! 아, 아, 너무 아프다. 42골드? 손해가 극심하다는. 아, 잠깐만. 두 방 버티겠지? 끼라! 아, 10골드? 아. 캬! 아, MP11 남기고 죽었어. 아! 돈이 사라졌다는. 둘리 호빵처럼 사라졌다는. 아, 철방패를 구하고 해골을 안정적으로 잡으면 그게 최선의 노가다였는데. 건디를 하려다가 이렇게 됐다는. 아, 절대 주우체를 얕봐서 안 된다는. 체인메일을 일단 사야겠다는. 가죽옷을 건너뛰었다는. 어쨌든 건너뛰었다는 건 좋은 거라는. 어? 아니 뭐 이거밖에 없어? 가방이 왜 이렇게 작냐는. 아, 횃불이 이 스택이 안 됐냐는. 이 스택이 안 되는 게 말이 되냐는. 자, 560골드 해서 도끼까지 구한 다음에 던전 들어간다는. 나나톤성 왼쪽 아래 던전에는 먹을 것도 아! 없으니까 절대로 들어가지. 아, 그러냐는? 살아왔다. 쇠도끼. 예. 장비. 뒤졌다. 나 이제 모험 떠남. 왼쪽 던전 갈 거니까 그냥 감. 도끼 나왔으면 좋겠다는? 팔면은 280골드이기 때문에 좋다는! 아, 나 이거 오른쪽부터 안 돌아가지고 이거
체계적으로 안에서 헷갈리는데. 오른오른 여기서부터라도 오른오른. 어? 메트로 고스트? 끼라곤! 뭐야? 끝이야? 아 여기 위에 보물상자 있다는. 이거 저거 먹어야 된다는! 저거 내 거라는. 다른 사람이 먹기 전에 내가 빨리 가야서 먹어야 된다는. 맞는 길이라는. 오 뭐야? 끼라곤! 오씨 4포인트? 끼라곤! 와 50골드 좋다. 나 지금 호이미사이즈. 아싸! 우와! 아싸. 철방패! 깨죽방패, 철방패. 터세짐. 뭐야 여기 누가 가지 말라고 했어. 오! 드롤! 나 방어력 더 증가했는데? 끼라곰! 어 피해버리고. 끼라곰! 아싸. 100골드? 후후훗! 천사의 반지! 아 도구 흑불을 써 그냥. 로또의 동료였던 전사의 물건 장비. 뭐가 올라온 거야? 32, 21, 10 32, 21, 10 43, 22. 뭐야? 헤키야! 힘의 씨앗! 사몰라, 사몰라. 아! 나쁘지 않아. 뭐지? 어, 3에서 5? 5, 5 올라, 5 올라, 5 올라, 5 올라! 오케이. 이제 나 다 간 것 같다는. 여기서 죽으면 절대 안 된다는. 저기로 가야 되는데? 나 여기. 어떻게 저 들어가냐는. 나 갇혔다는! 밀실이라는! 살인사건이 밀실에서 발생했다는! 나 어떻게 하냐는! 밀실 자살사건이라는! 기억난다는. 여기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는. 아! 아! 횃불 버렸다는! 안 되겠다는. 오른손의 법칙으로 가야겠다는. 나 레벨 9라서 괜찮다는. 자, 지금부터라도 우회전. 어! 하, 오른손의 법칙이 답이었다는. 나 이제 바로 아래 던전으로 가버릴 거라는. 이쪽으로 가야 한다는. 최대한 도구에 안 묻으려면 여기서 가야 된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주문 내밀어! 어? 뭐야? 어? 나 들어가고 싶다는. 저 공주가 갇혀있다는. 아랫마을에서 열쇠를 죽어도 사지마. 어? 도구점. 아 끼메라 하나 사. 두 개 살까? 두 개 사보자. 자리 두 개 차지하진 않겠지? 개색! 아! 어떤 무이든 척척녀는 마법의 열쇠 필요하나? 하나에 16골드라네. 아싸! 더 사. 계산. 공주 꺼지라는! 아 드라곤이 나타났다. 공격 호이미! 훨씬 빠르네 제가. 자 여기 깝시다. 깝시 갑시! 진정한 용사라면 도둑질 따윈 하지 않겠지? 민첩의 씨앗. 아싸. 이쪽 가서 일단 아이템 구해와야 된다는. 여긴 센 지역에 사는 게 아니고 별로 안 센 지역에서 쓰는 게 맞는 것 같다는. 까라이의 묘지로 갈 생각인가요?
하프의 음색은 마음을 들여 불러보는 중. 가는 거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걸요? 놈들아란 마을까지 여행을 하곤 했지. 여관 주인에게도 종종 신세를 졌는데 지금도 건강하실지. 까라이 묘지로 가는 입구? 알려줄 수 없지. 정 가고 싶다면 스스로 찾기. 가져가 버려라 이 도둑놈아. 어차피 이 세상은 멸망하고 말 거라고. 이제 와서 돈을 벌어봐야 뭐 하겠어. 구리원 630골드 꺼져줬으면 좋겠는데. 자물쇠 입구를 열어버렸나? 어쩔 수 없지. 이 열쇠를 가지고 가게나. 열쇠는 아껴가며 쓰도록 하게. 열쇠를 열쇠로 바꿨어. 아. 까라이 묘지에서 살아 돌아온 자는 없다네. 죽고 싶거든 가보게나. 어? 던전이네 여기? 레미나! 스포하지 마세요. 내 플레이 타임 줄이려고 하지마. 왜 날 손해보게 만들어. 줄여서 또 이렇게 또 진득하게 하는 맛이 있죠. 와우, 생명의 나무 530골드. 아싸 열쇠. 우와 사령기사. 세 보이는데 사령기사. 우와 데미지 센데? 사령 기사? 여기서부터 이제 좀 쎄? 핵심에 온 느낌이야 확실히. 됐다. 아무데나 갔는데. 아싸 은하프. 이거 그 영감한테 주면 되겠죠? 아 이거 사령 기사 나와. 안다. 아! 은하풀을 손에 넣었단 말인가? 나는 오랫동안 자네 같은 젊은이를 기다려왔네. 보물상자를 열게나. 빨리 열라는! 놀랍게도 비구름 지팡이를 발견했다. 이대로 세상이 어둠에 뒤덮어버리면 사람들의 마음도 삭막해지고 말게야. 그것만큼 꼭 막아야 돼. 삭막해지면 안 된다고. 비와 태양이 있는 곳으로 빨리 가. 도구 비구름. 어? 왜? 아 이거 인벤 차지하는데? 아 태양이 없어서 비구름하고 태양을 해야 무지개가 생기기는. 자 코임이 한번 갈기고요. 탈출하면 어떻게 탈출하지? 공격 18 때려 빵이에요? 오케이 950포인트 250골드 쉽지 않았어. 아아 저를 구하러 오시는 분이 계실 줄이야. 저는 라다툼의 공주 로라라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언젠가 용왕의 신부가 되고 말았겠지요.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침착맨님 저를 섬까지 데리고 가주실 거죠? 예스. 당신은 로라 공주를 안아들었다. 어머 침착맨님 기뻐요 후훗. 만화 없는데 여관? 하 답답합니다. 여관을 왜 가 이 답답쟁이들아. 도구 키메라의 날개 슝! 이 답답쟁이들아 3골드짜리로 가야죠. 로라 공주님 있는데도 따라오네? 이 답답쟁이들아 간밤에는 즐거우셨는지요? 어? 간밤에 즐거우셨는지요가 원래 있나? 편안하셨는지요지! 번역이 잘못됐나보다. 오! 침착맨! 공주를 구해줘서 정말 고맙네.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네. 아, 저기 공주자리인가 보다. 로라, 내 옆자리로 오려무나? 기다려주세요. 저는 침착맨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침착맨님을 사랑하는 저의 마음 부디 받아주세요. 비록 떨어져 있어도 제 마음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공주를 구해주다니 참으로 고맙네. 나는 오늘을 평생 잊지 않으리라.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네. 그나저나 자네가 현실적으로 넘어오네요. 현실적인 얘기로 그나저나 하면서 오른쪽 바깥으로? 와 이걸 어떻게 알아야 돼? 할배 있는 데까지 내려가가지고 발견해야 되나?
오 침착맨, 나는 알고 있었다네. 언젠가 로또의 피를 이어받은 용사가 이곳에 나타나리라는 것을. 이 보물상자는 먼 옛날 로또에게서 받은 태양의 돌이 들어있다네. 그대가 용왕을 물리치기 위해 필요한 물건일세. 자 보물상자를 열게나. 태양의 돌. 그대가 이 땅에 다시금 빛을 가져다 주리라 나는 믿고 있다네. 그나저나 오래도록 태양의 돌을 지켜온 나도 조금은 지친 모양이야. 나도 이제 쉴 때가 됐구만. 이 땅에 다시금 평화를. 레스트 인 피스. 아. 내 약초. 아. 어 뭐야? 공주의 사랑도 있어? 아 자리 없어. 뭔데 공주의 사랑은? 당신이 레벨을 올리려면 앞으로 486포인트의 경험치가 필요합니다. 전화 언제나 사모하고 있습니다. 왕이 하는지 똑같이 하네? 아!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아 장비랑 템이랑 다 쓴 무지개 다리 만들고 와야 되나? 비구름의 지팡이를 지켜들어보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태양의 돌 지켜들어보았다. 어? 여기 있는데? 절대 저기가 아니라 사당 가서 방울로 바꾼 다음에 써야 한다고 알려주지 마. 본의 아니게 후원 유도를 해버렸네. 그대가 로또의 피를 이어받은 진정한 용사라면 그 증표를 지녔을 터. 어리석은 자여 물러가거라. 그러니까 이게 옛날 게임들은 퀴즈를 내는 거야. 그냥 절대 막 떠먹여주고 이런 거 없어. 계속 알아서 고민하고 찾아야 돼. 그것까지 플레이 타임이니까. 게임 안 할 때도 고민. 그리고 어? 불현듯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또 들어가서 막 해. 근데 저기 6시로 가려면 삥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강제 레버 13레벨 4포인트 8포인트 4포인트 7포인트 5포인트 룰라. 어? 귀한 마법인가 룰라? 아싸! 여기서 룰라가 터졌어. 아싸 룰라. 룰라로 집에 가고 저장. 야 어떻게 여기서 룰라가 터지냐? 어, 사막의 마을. 어 뭐야 페어잖아. 킬러 리칸트 24포인트? 호임이 아 먼저 때려! 어 나 잘못 눌렀다. 아 저 새끼를 어떻게 잡아요? 템이 더 이상 좋은 게 없는데나? 안에 더 센 새끼 있음. 아 저긴 들리면 안 되겠다. 들리지 말자. 지금 들리는 거 아니야. 아래는 더 강함? 그럼 뭐야? 레벨 올려서 가야 돼요?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니 더 이상 장비 살 것도 없는데? 갑자기 저렇게 튀는 게 말이 돼? 아이 말이 안 되지. 그렇게 설계됐을 리가 없어. 이거는 드래곤 퀘스트야. 명작 게임이라고. 합리적인 게임이야. 주문. 호이미. 호이미. 아직도 배워야 할 스킬이 두 개 있는 거 보면 갈 길이 먼데? 뭐야 얘. 약초는 무조건 선빵이네. 내가 독천 건널 때 오버헤를 하기 싫어서 독천 다 건너가면 이래야지? 속으로 독천 다 건너면 이래야지? 하고 하다가 저 키메라 만나서 정유구현 당했네? 발밑을 살펴봤다. 로또의 증표를 발견! 아! 로또의 증표가 왜 여기 있냐는. 로또 똥똥 올라서 죽었냐는. 오. 오? 아! 걸렘! 안 버린 게 있었다는. 요정의 피리로 재우면 된다는. 여기 있었던 거냐는. 이거 아니면 못 잡았냐는. 안 버리길 잘했다는. 개패하겠다는. 와 골렘 만만치 않은 녀석이라는. 아 중보구나 얘. 15레벨로 올랐다는. 이거 안 가져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 앞을 지키고 있는 녀석이었냐는. 힘이 8포인트 민첩병 9포인트 토헤로스. 아 약자는 가라 편해진다는. 아 아주 좋다는. 장비 좀 사고 싶다는. 아 시안껏
떡밥 마을이잖아. 성체도시 멜키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대대로 돔드라에서 가게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유키노우 할아버지 때 마을이 마물의 습격을 받는 바람에 가까스로 여기까지 피신해 오셨다는군요. 다행히 장사는 잘 돼서 그 전까지 번 돈을 저는 편하게 살지고 있지만요. 가게 위치요? 마을 동쪽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 동쪽. 아, 여기서 파는구나. 불꽃의 검, 거울방패. 아, 돈을 날려가지고 더 모아야 한다는. 얼마? 98? 148. 이러면은 기쁘게 노가다 할 수 있다는. 왜냐? 아이템을 살 게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유키노우 씨가 대단한 보물을 자기 가기 뒤에 묻어둔 것 같다고. 돔드라 동쪽? 아, 7시가 돔드라라는. 아, 멸망해버렸다는. 오른쪽에 있는 거, 그 알려준 유키노우 시대에 있었던 동쪽의 그 상점 자리였다는. 그러면 어차피 거기 가야 한다는. 레벨이 이렇게 높은데 진리가 있냐는. 악기? 넌 뒤졌다는. 주문. 마호통? 오케이, 봉인. 오케이, 이제 공격 한 번. 빵에. 어? 뭐야? 그냥 때리면 됐는데. 뭐야? 걔 허좁이잖아. 자신의 발밑을 살펴봤다. 로또의 갑옷을 발견했다. 잠깐만, 내 능력치를 보자. 방어력 43, HP 92. 807243. 4 올랐어. 로또 그냥 인자강이었냐는. 장비빨 용자 아니었냐는. 아, 독 무적이라는? 초럭키라는. 어? 달지도 않아. 이게 로또라는. 로또의 증표를 손에 얻으셨습니까? 그 증표가 바로 진정한 용사의 증거. 가십시오. 그리고 찾으십시오. 리몰다르 남쪽 신성한 성소에 사는 노인을. 로또의 증표를 갖고 왔다는. 용사 로또의 피를 이어받은 자여, 지금이 바로 비와 태양이 어우러지는 때로다. 자, 비구름 지팡이와 태양의 돌을! 자, 넘겨주고요. 야! 신이시여! 이 성스러운 재단에 비와 태양을 바치나니! 영영영영. 자, 재단으로 올라가 무지개 방울을 가져가라는! 할배, 할배는 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투를 써서는 안 된다는. 알았네. 재단으로 올라가 무지개 방울을 가져가게나. 보물 상자를 열었다. 놀랍게도 무지개 방울을 발견했다. 최후의 성스러운 아이템. 사용하면 없어짐. 야, 이제 그럼 용왕만 남았네? 근데 장비를 안 샀는데? 방어력 올려야 되는데? 무지개 방울 타고 가고 싶어도 무지개 방울을 하늘로 치켜들었다. 이제는 볼 수 없는 저 먼 우주를. 와, 용왕 전망 좋은데 산다는? 여기서는 좀 강한 몹이 그래봤자 킬러 리칸트라는. 나를 만족시켜줄 수 없다는. 15포인트? 이제 간지럽다는. 더 강한 녀석 나오라는! 용왕 나오라는! 뭐지? 이게 끝이냐는? 아, 불을 꺼보라는? 속았다는. 킬러 리칸트한테 화풀이해야겠다는. 보이길래 말했다는. 아니, 용자도 아니면서 왜 용자어를 쓰냐는. 득회해본 용자들만 말투 쓰라는. 세상을 구원한 적이 있는 용자만 용사어를 쓰라는. 용서 못한다는. 그건 로또에 대한 모욕이라는. 젤다 해봤으니까 나도 용자라는. 그 용자는 다른 동네 용자라는. 다이의 대모험 완독한 용자도 인정하냐는. 인정 못한다는. 아, 악마의 기사! 재우면 죽여버린다는. 와, 잠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어, 혹시 로또에 가뭐 이거 CC 면역이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걸렸다는. 면역 같다는. 마법도 일종의 독이니까 이거 면역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거 같다는. 한 번도 걸린 적 없었다는. 아, 드래곤이랑 키스 싫다는. 나한테 키스하지 말라는! 아프다는. 왜 네가 먼저 때리냐는. 똥물에도 위아래가 있다는. 처단. 정화. 아, 오, 역시 만독불침의 로또의 갑옷이란.
역시 악마라는, 저식 악마라는, 용서 못한다는. 어, 계속 내려간다는. 어, 여기라는. 어, 저기 있다는. 용왕 저기 있다는. 나 봤다는. 저놈 다이의 대모험에서 마왕 헤들러 모습이라는. 용왕 물리치겠다는. 잘 왔다 침착맨. 내가 바로 왕중왕 용왕이다. 나는 기다려왔다. 자네 같은 젊은이가 나타나기를. 만약 나와 손을 잡는다면 이 세상의 절반을 침착맨에게 나눠주지. 어떤가? 나와 손을 잡겠는가? 이거 잡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오야? 예! 좋다! 그럼 우리의 우정의 증표로서 그 검을 받아가겠다. 예. 불꽃의 검을 용왕에게 내밀었다. 오호, 이런 걸로 날 물리칠 작정이었군. 허나 이제 아무 상관없는 일이지. 그럼 내가 주는 선물을 받거라. 침착맨에게 이 세상의 절반인 어둠의 세계를 주겠노라. 좋은 아침입니다. 간밤에는 가위에 눌리시는 것 같던데 나쁜 꿈이라도 꾸셨는지요? 그럼 부디 조심해서 다녀오십시오. 이 미친 욕설 못한다는! 아니요. 아니 왜지? 이 세상의 절반을 갖고 싶지 않은 게냐? 나쁜 조건은 아닐 터인데. 사실 용왕도 이거 실제로 준다면은 큰 결심한 거지. 열심히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반절 읽었는데 갑자기 찾아왔다고 반절 주면. 어떻게든 이 몸을 물리칠 작정이었다. 이 어리석은 놈 네 분술 깨닫거라. 용왕. 이 자식이. 그러니까 쫄리니까 나한테 어? 세계의 반을 준다는 얘기를 한 거냐는! 용서 못한다는. 이름 개명하라는. 개허조부로. 개약하다는. 용왕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져간다. 아, 놀랍게도 용왕이 정체를 드러냈다. 아. 나랑 비슷하네. 12도 달 때도 있고 비슷함. 아, 로또의 검이 실제로 있냐는? 용왕성에 있다는? 왜 로또의 검이 왜 용왕성에 있냐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냐는. 어? 용왕이 용사냐는? 어? 용왕, 용자 같은 용씨라는. 동성동본이라는. 용자의 후손인데 그럼 나도 용이냐는. 용의 자식이라서 용자냐는. 나 여자였으면 용녀였냐는. 아, 그럼 꼼꼼히 또 뒤져야겠다는? 로또의 검을 먹어야겠다는? 용서 못하겠다는? 아, 이거냐는? 난 이걸 말한 게 아니었다는. 아, 개생키야. 아, 용왕의 정체를 드러냈다. 뭐 뿌기먼 같은 놈이 뒤져. 아, 안 되겠다. 넉넉 배우임이. 지랄도 지금 깰 것 같으니까 지금. 봐봐, 깰 것 같으니까 지금 불길해가지고. 용왕을 물리쳤다. 빛의 구슬을 용왕으로부터 되찾았다. 눈부신 빛이 주변을 가득 메우기 시작한다. 자, 세상을 구한 거냐는. 세계의 평화가 돌아왔다. 아, 독잎이 꽃밭이 됐다는. 오, 침착맨, 모든 것은 옛 전설대로였네. 즉, 자네는 용사 로또의 피를 이어받은 자. 자네야말로 이 세계를 다스리기에 걸맞는 사람이라네. 어떤가, 나를 대신해서 이 나라를 다스려주지 않겠나? 그러나 당신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만약 제가 다스릴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제 손으로 찾고 싶습니다. 그렇군. 그렇다면 막지 않겠네. 얼른 비켜줌. 그냥 빈말이었음. 침착맨, 조심해서 떠나도록 하게. 이게 그 초안제서도 유방이 통일하고 멘트를 하죠. 뭘 갖고 싶냐. 아, 저는 필요한 게 없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저도 당신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저도 데려가 주실 거죠? 예스. 정말 기쁩니다. 자, 침착맨의 새로운 여행의 시작을 알리노라. 오,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드래곤 퀘스트!
근데 이 담백한 맛이 있다. 난 딱 요 정도 볼륨의 게임을 더 선호하는 걸지도. 나는 그 뒤에 게임도 많이 즐겨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담백한 맛이 나쁘지 않네요. 지금 하기에는 재미없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 역시 하기 전에 조금 겁을 먹었지만 재밌네요.